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필입니다.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셨으면은 이미 내용을 조금 짐작하실 텐데요. 자, 이재명 대장동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들, 이건 그야말로 영화입니다, 영화. 범죄 스릴러 영화인데요. 그때 김만배가 출소할 때, 그때 오토바이 복장을 하고 온그 괴한이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이 인물인데요. 김만배 마중 나온 그 헬멧맨, 이 사람이 당시에는 뭐 하는 사람인가, 단순한 심부름꾼인가 했습니다만, 대장동 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예, 이거는 뭐 진짜 영화임을 자인하는 꼴이죠. 이 기사 너무도 흥미롭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화천대유 이사인 쌍방울 전 부회장과 화천대유 공동대표 체포, 압수수색, 이런 상황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수익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준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을 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반부패수사 1부 부장 엄희준 검사인데요. 13일 오늘이죠. 오전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 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김 씨와 이 씨, 최씨 등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 김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 1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법원에 김 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에 김 씨의 차명 재산들을 계속 추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씨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천화동인 1호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전 의원은 쌍방울에서 뇌물과 정치자금 3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쌍방울 대표, 쌍방울 그룹 부회장을 지냈으며 2017년 한국 유교의 총본산으로 불리는 성균관 부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호남 지역 조폭으로 활동했고, 2014년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조폭이 그 성균관의 부회장까지 됐으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자, 작년 10월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만배에게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최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로 서울 구치소 앞에 나타나 구치소를 나서는 김 씨를 호위하며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 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괴한이 아니고 최 씨, 쌍방울의 CEO였네요. 부회장을 지냈으니까. 이런 인물이 이제 저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요. 그야말로 이들은 대장동 일당이 맞는데, 이 대장동이 쌍방울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게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고리로, 이재명을 축으로, 원래 쌍방울하고 저 대장동하고는 분리된 사건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결국은 대장동과 쌍방울까지도 하나로 묶일 수도 있다. 그 중심에 이제 이재명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모든 게다 의혹이 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김 씨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최근에도 휠체어를 타고 대장동 재판을 방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간이 배밖에 나온 인물이죠. 바이크 헬멧인데요. 이 사진을 한번더 볼까요? 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김만배가 작년 10월 15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치소에서 나오자 오토바이 헬멧을 쓴 최우향 씨가 짐을 들어주기 위해 다가가고 있다. 바이크를 타고 온최 씨는 김 씨를 보호해 차에 태운 뒤 취재진이 자신에게 몰려들자 빠르게 바이크를 몰고 떠나버렸다. 이 당시에는 이 괴한이 누군가 했었어요, 그냥. 그 후에는 뭐 알려졌습니다만. 자, 그리고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가 작년 10월 15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자 그때 나타난 이 바이크 헬멧. 정말 재밌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재밌습니다는 진짜 interesting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참 상황이 웃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김만배는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촌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 중에 일부를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요. 김만배가 2020년 2월 이 최 씨에게 20억 원을 송금했고 2020년 6월에는 최 씨가 운영하는 A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최 씨는 이 돈을 중소기업 인수에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김만배는 대장동 수사가 진행된 작년 10월에도 이 오토바이 헬멧 최 씨에게 3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단위가 보통 몇십억이에요. 정말 여기는 이제 별천지입니다. 검찰은 김 씨와 최 씨 간 거래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니 어쨌거나 이런 것도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만일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세상은 쥐도 쇠도 모르게 그냥 싹 다 사라집니다. 이런 범죄 혐의들이. 김만배가 또 들어가겠다. 만배도 징역 20년은 떨어지겠다. 이런 어떤 평도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멘탈이 워낙 강해가지고요. 과연 밤에 잠을 잘 잘까 못 잘까 참 의심스러운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태 되면 잠 못 자요. 발벗고 잠 못 잡니다. 뒷목도 잡고 매일 그냥 가위가 눌려야 정상인데 이재명이 얼굴이 그렇게 상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야말로 철판 가슴, 철면피다. 뭐 그리고 강심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을 잡아 적치는 데는 그에 맞는 또 선수가 필요하죠. 자, 윤석열, 한동훈, 자, 이원석, 송경호 여기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천하 제일금, 조선 제일도, 조선 제일금 수두로 갑니다. 충분히 이제 감당해낼 것으로 믿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